자, 케이블 머신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고요. 가장 먼저 압착 형태로 활용하실 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바닥에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이 레버 흰색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까지 이렇게 압착을 해주셔서 흰색 부분이 안 보이신다면 충분히 압착이 된 상태니까요. 이 상태에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고정된 거를 빼실 때는 이 끝부분에 홈을 든다는 생각보다는 당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쉽게 빠집니다. 자, 압착 상태에서 당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홈 살짝 당겨주시면 빠지게 되고요. 자, 압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굴곡이 지거나 울퉁불퉁한 면에서는 압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. 다음은 강도 조절 방법인데요. 지금은 레버가 다 위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이때는 강도가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. 자,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면 중간 단계, 그 다음에 두 개 다 들어가 있다면 가장 약한 단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기본이 바닥이나 벽면에 압착해서 사용하는 형태라면 이렇게 도어 앵커라고 문지방에 건 뒤 문을 닫고 천장에서 당기는 형태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때는 이 기본 구성에 안전핀을 뽑아주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이 U자형 핀을 돌려 빼주시고요. 도어 앵커를 그대로 걸어주시고 홈에 맞춰서 띄워주시고 천장에 달고 이렇게 당기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도어 앵커라는 이름처럼 문에서 활용하는 제품이니까요. 이 스티로폼 폼을 문고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. 문고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그대로 문을 닫아주시면 이렇게 나오다가 부속이 걸려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